한국 수력 원자력이 9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기존 원전 2기 현대화 사업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루마니아 원전의 사업비는 11조 원에 달하는데요. 과연 동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한수원이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. 약 9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. 네, 일단은 네. 원전이 사실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좀 아이덴티티가 있는 섹터. 지금 볼 때 원전과 방산이 네.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에 수주에서 물꼬를 튼 게 이제 폴란드죠.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.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 발주한 거는 지금 웨스팅하우스 미국에서 가져갔고 네. 지금 이제 민간 쪽에서는 한수원이 가져왔는데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수주를 받긴 했습니다만 시공하고 운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수원의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. 폴란드도 제가 볼 땐 계속 지속 쪽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루마니아 이제 어제 네. 루마니아 나왔는데 지금 9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대 11조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기존 원전 2기 현대화 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땐 추가될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 확실히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11조까지도 지금 사업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원전 2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떤 좀 사업자가 좀 많이 선정될 것이라는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미국과의 좀 전략을 좀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를 좀 선택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중국의 어떤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좀 철회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비딩에 대한 부분을 좀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가 좀 웨스팅하우스가 좀 공조를 해서 좀 이제 전략이 비딩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이제 동유럽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물꼬를 트는 어떤 그러한 좀 수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모든 원전 같은 경우는 뭐 5년에서 10년 이상의 좀 장기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이런 레퍼런스를 계속 쌓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 체코라든지 불가리아 뭐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어떻게 보면 동유럽 원전 시장을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네. 제가 볼 때는 하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죠. 바로 이 네옴시티 관련돼서 빈살만 왕세자가 좀 이제 방안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네옴시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. 근데 네. 우리나라 정부는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안했을 때 하겠다고 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원전 세일즈입니다. 원전 세일즈를 여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2030년까지 10기를 팔겠다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세웠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사우디도 분명히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네옴시티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볼 때 메인은 원전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내내 좀 봐야 할 정책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원전주 이번 정부 내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웨스팅하우스가 또 다시 뭐 제동을 걸지 않을까 그러면 네. 또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들거든요. 그렇다면 어쨌든 전문가님께서는 원전주를 지금 좀 담아도 괜찮다.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편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죠? 네, 일단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.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소송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네. 원천 기술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좀 로열티를 좀 지불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네. 대주주가 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약간의 좀 이제 펀드 자금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네.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결국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나중에 이 주주를 양도하는데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는 펀드 매니저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소송 같은 경우도 로열티를 좀 지급받으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. 네.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자체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 네. 너무 부족하다는 원천 기술만 잡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
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타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중소형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, 이러한 이제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밑에 중소형 단에서 좀 이제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12,000원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서 거의 40% 이상 조정이 좀 급격하게 나왔죠. 이 상황에서 지금 한 20% 좀 반등이 좀 다시 나오고 있고,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최근에 한번 좀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대량 거래 때문에 그때 아마 단가가 19,000원 정도, 블럭딜이 한 19,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단가보다 훨씬 지금 싸다.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단가를 맞추기엔 어떤 상승 작업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%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대형주로 본다면 이제 중소형주에서 봤을 때는 우진이라는 종목 저는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우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딱 종목명 가리고 보면 거의 차트가 똑같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우진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측기 쪽에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또 SMR 관련된 또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가능한 좀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, 우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원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. 그 가운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. 원전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.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